자, 장기선 교육, 아, 장기선 교육이 아니라 장기선 충당금 문제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 압력, 필요 압력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예산 급수량, 펌프 구경 유량, 그 다음에 전량정, 그 다음에 펌프 동력, 그 다음에 전기설 수용설비, 그 다음에 부득률, 그 다음에 아파트 난방비,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할 겁니다. 15개죠? 지금 기본 문제만 가져왔어요. 자, 보시죠. 자, 안전관리 장기선 계획은, 자, 보시죠. 얘 하나 하는데 4시간 교육이에요. 제가 요거 교육하는데 4시간 해요. 실무적으로 소장님들한테. 내가 이제 문제로 딱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실무적으로 가면 이게 뭐 관리 규약도 들어가요, 이게. 그 교육만 4시간이에요. 그리고 전산 교육까지는 8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원래. 자, 보시면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 조건은 아파트 공급 면적이 얼마라고요? 200제곱미터인 월간 한 달에 장기선 충당금을 구하시오. 200제곱미터예요, 공급 면적이. 근데 두 가지 있겠죠? 공급 면적 100제곱미터도 있고 200제곱미터도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죠? 아파트에는. 근데 뭐 요구사항이면 200제곱미터인 경우에 요구한 거예요. 100제곱미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요구한 건 200제곱미터에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총 세대가 뭐예요? 100제곱미터는 200세대. 200제곱미터는 200세대 하면 400세대 맞죠? 그리고 이걸 다 곱하면 뭐예요? 총 공급 면적이 나오죠. 얼마예요? 2000, 4000. 2만인가요? 맞죠? 예. 2만, 4만이죠? 공 4개니까. 2만, 4만 합해서 6만이죠? 총 공급 면적, 우리 아파트 6만 제곱미터에 있는 200제곱미터에 있는데 장기선 충당금을 구하라. 여기인데 보면 조건이 주어지죠. 조건이 뭐냐면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계획 안에, 장기선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는 10년 잡았어요. 10년 동안 얼마래요? 연간. 연간이에요? 연간 1년에 7,200만 원. 10년 동안에 얼마예요? 7억 2천이겠죠. 그죠? 그래서 연간 수소비는 일정하다고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 조건 가지고 여러분들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실래요?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구하면 되지. 자, 요 식을 알아야죠. 요 식. 자, 요 식을 아셔야죠. 요 식. 요것도 집어넣으면 되죠. 자, 보시면 월간 세대별 장기선 충당금은 월간 장기수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 계획 기간 중이에요. 여기 몇 년이래요? 10년이죠. 10년 기간 장기선 총액이죠. 그 다음에 총 공급 면적은 얼마예요? 6만. 그 다음에 12월은 월로 빠지기 때문에 12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계획 기간은 몇 년이래요? 10년.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200제곱미터 된 나에 대해서 요구한 거죠. 요 식을 기본식이죠. 여러분 요 식을 알면 이해를 다 하시죠.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자, 보시면 장기선 총액이 뭐예요? 계획 기간이니까 10년에 7천이니까 7억 2천. 그죠? 그다음에 뭐 나에 대해서 나의 우리 아파트 내 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200. 그다음 밑에는 공급 면적에 12에 겨울서 10을 내니까 얼마 나와요? 계산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두들겨보세요. 여러분들, 또 실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는 월 2만원씩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제곱미터는 얼마일까요? 만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총? 그렇죠. 여기에 2만원. 그러면 그죠? 여기에 만원 하면 얼마요? 여기에 2만 원 200세대 하면 총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한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네,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보고 한번 더 보면 아하 그런 거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80제곱미터예요. 80제곱미터면 얼마? 3.3만 원몇평 나오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공급 면적이라는 게막 짜투리 있는 게 아니고 전용 부분 아니에요.
공용 부분, 아파트 공용. 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80제곱미터 월간 세대 장기전 충당금 구하시오. 보면 총 500세대래요. 500세대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60제곱미터 200세대. 그다음에 80제곱미터 세대가 300세대. 그랬더니 이게 합해 500세대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000. 여기는 24,000이죠. 그럼 36,000. 총 공급면적이 36,000이라는 거죠. 36,000. 근데 여기는 아까 몇 년 했었어요? 10년이었는데 여기는 몇 년이래요? 20년이겠죠. 그랬더니 연간 계산했더니 1억 6,200만 원이래요. 1억 6,200만 원. 여기 어떻게 나왔을까? 1억 6,200만 원이. 네?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장기성 계획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항목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발전기, 뭐 여러 가지, 그거 단가 면제 다 해가지고 합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근데 거기까지 안 나오고 여기서는 바로 연간 1억 6,200이라고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20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장기성 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총, 얘 했더니 얘들이 했더니 얼마인데 얘를 연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쉽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월간 장기수요 뭐에 대해서 80제곱미터 요 세대에 대해서 월간 얼마 나오느냐. 요거 넣을 수도 있죠. 그죠? 요거 요 세대에 대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보면 작년 총액이 얼마예요? 20년 동안 총액이니까 1억 6,200만 원 20년. 그죠? 누굴 원했어요? 80제곱미터 얘기했잖아요. 80 곱하고 나누기 총 공급 면적 36,000에다가 12개월 나눠야죠. 그럼 몇 년을 20년 했더니 3만 원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은 3만 원이 나온 거죠. 요 세대에. 근데 요 집을 원했다. 여기서 60제곱을 원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바뀌죠. 60으로. 그죠? 60으로 바뀌면 되죠. 어차피 공급 면적은 똑같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3만 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리 규약 요율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관리 규약 한번 보셨어요? 관리 규약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관리 규약 보면 10년 단위, 20년 단위, 보통 60년 합니다. 장기성 계획은 50년에서 60년 하는데 10년 단위로부터 이게 다 틀려요. 그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간단하게 일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표현을 이해하시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장기선 총액. 이게 기출문제예요. 근데 제가 숫자만 지금 바꿨어요. 숫자만. 보시면, 공급 면적이 80제곱미터인데, 그 세대가 300세대래요. 근데 이 세대에 대해서 장기선 충당금이 얼마인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장기선 충당금이란 것은, 총 세대수는 60제곱미터 200세대고, 공급 면적 80제곱 300세대인데, 총 500세대인데, 곱하기 했더니 총 공급 면적이 36,000제곱이고, 그 다음에 장기선 계획은 20년 동안, 20년 동안 걷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 1억 6,200만 원씩 걷는 거죠. 그래서 20년을 했더니 얼마 나요? 그죠? 그래서 80세대 36,000, 12개월 20대는 3만 원. 월 3만 원씩 이 세대에 걷는 거죠. 3만 원씩. 네, 3만 원씩 걷는 거죠. 자. 됐죠? 네, 3번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지문이에요. 자, 보세요. 지상 20층. 지상 20층이에요. 보통 아파트 25층 요새 나오죠. 15층 거의 없죠. 20층에 급수 방식이 고가예요. 고가. 물이 위에서 내려오겠죠. 그죠? 고가인 경우 지상 5층. 지상 20층인데 고에 고가가 있는데 20층에 있는 수도꼭지에 제가 원래 여기는 싱크 수전으로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 근데 수도꼭지 다 바꿨다 그랬죠. 제가 오늘 바꿨어요. 수도꼭지에 걸리는 전기 수압은 얼마인가? 그것도 메가파스칼로 가라. 이해 가세요? 이게 뭔 말인지? 자, 보면 단 각층 높이는 3m래요. 자, 옥상은 바닥면에서 고가 수소까지 7m.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봐요. 싱크 수지 아니야. 싱크 수도 꼭지라 그래야 되겠죠? 저기, 저건 못 거쳤네요. 이게 1m. 그 다음에 배관 손실은 무시한다. 10mm 아쿠아는 얼마다? 1kg 3cm 제곱.
그 다음에 100kPa이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풀어보세요. 이게 해설서야. 이게 해설서예요. 0.54래요. 0.54. 자, 네. 한번 좀 생각하면서. 자, 제가 이거를 알기 쉽게 다시 한번 그렸어요. 자, 보세요. 이거 그리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제가 원래 배관 설비 전형도를 잘 그려요. 설계를 해서. 근데 이걸로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자, 고가수제예요. 물이 이렇게 펌프에서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20층에서 5층, 5층까지에 대한 요거잖아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다 꺼내놓고 볼게요. 여기까지 볼까요? 자, 물탱크 옥상 바닥면에서 요거지, 물탱크까지 고가수 7m.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여기서 수도가 1m. 그 얘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도면상으로. 자, 여기서부터 어찌까지? 5층까지. 그죠? 옥상 요 물탱크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5층까지. 5층 바닥까지. 그죠? 그래서 틀어서 이건 평면대로 그냥 한 거죠. 그때 뭐가 올라가죠? 뭐가? 수도꼭지 1m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얘를 빼면 되죠. 올라간 부분. 네, 수압이 6m 걸리는 거니까. 그죠? 충고는 3m. 이해하세요? 이해하죠? 네. 다시 한번. 자, 여기 시작점 어디예요? 물탱크 여기죠? 그죠? 뭐냐면, 옥상 바닥에서 고가 수면까지. 그죠? 그게 7m. 수압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7m고, 그 다음에 충고는 3m고. 그죠? 그래서 바닥 1m. 올라가 있죠? 수도꼭지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얘만 빼주면 돼요. 총에서. 그 수압 걸리기 나오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고가수주일 때 그런 경우예요. 고가수주일 때. 자, 보시면, 이렇죠. 높이. 자, 7m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7m. 그 다음에 층수세 20. 아, 15, 5층부터 할까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개 층이죠. 그죠? 16 곱하기 높이가 얼마? 3m. 그 다음에 높이 7m 있죠? 그 다음에 얘를 1m 빼야죠? 수도꼭지에서 수압을 가려면 마이너스 1 하니까 55.2 나오죠. 55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얼마 나와요? 총 54m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메가파스칼로 얘기했잖아요. 메가파스칼로 이제 전환해야죠. 그죠? 자, 55m가 나왔어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자, 물탱크. 물 고가수제에서 5층까지에 대한 수도꼭지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7m가 있고, 각 층 3m에서 층이 16개 되죠. 그 다음에 수도꼭지 높이가 여기 1m라고 했잖아요. 그죠? 1m를 빼줘야죠. 올라갔으니까. 빼주면 55에 마이너스 2는 54m인데, 이거를 이제 메가파스칼로 바꾸려면 이걸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 요걸 아셔야 돼. 요거. 자, 물 1m는 얼마라고요? 1m 아쿠어. 예. 네.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은 10kPa. 물 1m는 킬로파스칼 10kPa.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은 1000 나누면 되죠? 0.01. 요걸 아셔야죠. 환산하는 거. 그럼 아까 55m 였는데 우리 뭘 물어봤어요? 메가파스칼이에요? 킬로파스칼이에요? 메가파스칼이에요. 0.01을 곱하면 얼마예요? 그죠? 그죠? 나오죠? 자, 54 메가파스칼, 저게 미리 아쿠 아니에요? 얘가. 그죠? 얘가. 그러면 환산해주면 0.01 하면은 얼마 나오죠? 0.54 메가파스칼 나오죠. 자, 다시 이걸 알아야 되고, 요거는 알겠어, 그죠? 요거는 알겠어. 좀 요거 잘 보세요. 자, 1미리 아쿠아는 얼마? 10kPa. 10kPa는 메가파스칼, 0.01 메가파스칼. 요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이거는 저쪽에서 하면 돼요. 여기서 연산해서 안 나오고, 여기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여기서 문제 풀려면.
1mm 악화는 얼마? 10kPa. 10kPa는 메가파스칼. 0.01 메가파스칼. 여기서 천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죠.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층의 수전이에요. 수전, 그죠? 5층의 수전. 그럼 전체를 층수 곱한 다음에 수도꼭지 올라간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옥상 높이 7m 더해주고 빼주면 16 곱하기 3 플러스 7 마이너스 1 55 마이너스 1은 54m죠. 54m는 54mm 아쿠아죠. 그거를 메가파스칼 하면 0.01 곱하면 0.54가 나오고, 킬로파스칼 하면 540kPa이 되겠죠. 그죠? 네. 자, 또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문제죠. 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자, 고가 방식입니다. 고가 방식. 최상층에서, 최상층이, 아까는 20층의 지하, 지상 5층이었는데, 여기는 최상층, 끝난 거네. 뭐, 볼 것도 없네. 그죠? 최상층이니까 뭐, 충도 뭐, 볼 것도 없네. 최상층에서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알려달라. 최저 수압은 얼마냐. 이거는 킬로파스칼이네, 지금. 킬로파스칼. 아까 메가파스칼이었죠? 지금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러면은, 높이를 봐야죠. 물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중고가 3m. 옥상에서 바닥 높이가 얼마? 3m. 바닥면 샤워기에서 높이가 1.5m래요. 그 다음에 샤워기가 적정이 70kPa이래. 근데 마스칼 손실은 필요 없고 단위 환산은 이렇게 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샤워기가 70kPa이에요. 나와야 할 압이 70kg죠. 근데 보충을 해야 될 압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 쉽게 말해서 고가 수저하고 높이하고 마찰 손실하고 나갔을 때 얼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가압을 해줘야 돼요. 70kPa이 나오려면 모다 펌프를 이 집은, 왜냐하면 이게 낮아. 고가 수저가 너무 낮아. 고가 수저가. 그래서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압을 해줘야 돼요. 이 집은. 자, 보세요. 자, 뭐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좀 어쨌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고가 수저에서 바닥이 3m라 했죠. 그죠? 중고가 3m라 했어요. 요거지. 바로 밑에 층이죠. 자, 밑에 층. 밑에 층 중고 3m고 1.5m 올라왔다 그랬죠. 그죠? 자, 보시면 이거 이 얘기죠. 옥상에서 바닥의 높이 3m, 중고가 3m죠. 그래서 평면으로 어느 와서 올라갔죠. 이게 바닥 1.5m죠. 이걸 구성한 거죠. 근데 얘가 얼마래? 70kPa이라잖아요. 얘가 70kPa에 나와야 된다잖아요, 지금. 자, 보면 70kPa 나옵니다. 그러면 자, 고가 수조 층고 3 1.5m 마이너스 얼마를 가하면 70kg 나오느냐 이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x가 얼마? 2.5m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5.5m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얘가. 원래는. 얘가 낮으니까 가압을 해줄 수밖에 없죠. 70kg가 나오려면, 70kPa. 그죠? 원래는 얘가 5.5m 올라가야 돼. 물이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2.5m로 나왔으니까. 원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압펌프를 다른 거지. 이 상태에서 이걸 올릴 수가 없으니까. 2.5kg를 지금, 저기, 2.5kPa를 펌프를 다른 건 그 얘기인데, 자, 문제로 풀면 그렇죠. 어쨌든 70kPa 나왔는데 3m, 높이 3m, 3m, 수전 높이, 수도 4호 수전 높이가 1.5, 그다음 x가 2.5m 나왔지. 이거를 뭘로, 아까 뭐로 kPa로 바꿔달라 했잖아요. kPa는 1mm 아쿠아가 얼마예요? 10kPa이죠. 그럼 2.5mm 아쿠아는 얼마예요? 그렇죠. 25kPa 나오죠.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요거. 오늘 제가 도면 그리는 하루 종일 그냥 지웠다 뺐다 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네. 이만큼 들은, 결국은 얘가 원래는 물탱크 2.5에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얘기에 가. 요런 단지가 많죠. 고가수저가 바로 붙어 있는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펌프 달죠. 요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요거는 뭐요? 고가수조일 때, 그렇죠. 고가수조일 때. 이제 수도 본관을 보시죠. 수도 본관. 자, 이때. 수도 본관에서 이제 물을 압력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수도 본관에서 높이가 10m 있대요. 10m 3층 이상이겠죠?
거기에 세면계가 있는데 뭐대 수도 직결 방식으로 했을 때 본관의 최소 필요 압력은 얼마냐 봤더니 수도 본관의 세대 40%래. 수주 높이의 40%가 뭐래요? 마찰 손실 수준. 그죠? 그다음에 세면계의 최소 압력은 3mm 아쿠아. 그러면 30kPa 파스칼. 그죠? 그러면 메가파스칼은 얼마죠? 0.03. 그죠? 그래 되죠? 자, 1mm 아쿠아는 0.01로 나오네요. 이게 주어져요. 안 주어지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데 안 주어지죠? 자, 근데 제가 넣었죠. 원래 없었는데 제가 넣었어요. 자,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수도 직결이에요. 수도 직결. 이게 수도 본관입니다. 수도 본관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여기 이제 수도 꼭지예요. 자, 갑니다. 쭉 올라가죠. 그 틀었어요. 이건 다 수평이에요. 높이가 없는 거예요. 수직으로만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사항이 있죠. 자, 보시면 높이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수도 꼭지까지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죠. 최소 세면기는 얼마요? 필요하면 3.1이 아쿠아고. 그 다음에 배관 총 성실의 40%래요. 40%. 그럼 이거의 40%죠. 그죠? 수주에. 그죠? 이 배관 총 성실이라면 수주 높이에. 이 수주 높이에 40%잖아요. 그죠? 이 수주 높이가 얼마냐고. 10이잖아요. 그죠? 10이면 어떻게 돼요? 뺄 게 아니죠. 이건 다 더하는 거죠. 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죠? 뺄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올라가는 거니까. 다 더해야죠. 그러면 나오죠. 그래서 압력은 3mA. 그 다음에 이거에 10에 40%니까 4mA. 이거는 10mA 하면은 17mA는 아까 뭘로 나왔죠? 메가파스칼 나왔나? 여기? 뭘로 나왔죠? 잠깐만. 제가 못 봤네요. 아, 메가파스칼이네. 메가파스칼이면 여기 나오죠? 1mA는 0.01MPa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P는 여기 압력은 3 더하기 4 더하기 10 17mA인데 이거를 kPa로 하면 얼마? 170 kPa이고 MPa로 하면 0.07MPa.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좀 계셔야죠. 1mA는 10kPa, 메가는 0.01MPa. 요거는 다 밀고 올라가야 되니까 뺄 게 없죠. 그죠? 이렇게 개념 잡고. 요거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문제는. 요 정도. 이해하시죠? 네,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요거요. 요번에 바뀐 거. 여러분 교재, 저기, 보충 자료에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요거. 세면기. 킬로파스칼로 다 바뀌었다. 만약에 안 좋아지면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는. 뭐요? 바뀌었잖아. 세면기가 55. 아까 우리 3mA 나왔죠? 그죠? 3mA면 얼마야?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30이잖아, 30. 그죠? 세면기가 얼마? 55잖아요. 샤워기가 70. 그 다음에 소변기 밸류가 100. 대장기 밸류 100. 요 정도. 요번에 바뀌었어요. 요거 아마 나오게, 저게, 지워지겠죠, 당연히. 요거처럼. 요거, 최소 3mA라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면 풀 수 있죠. 자, 최대 예상급수량. 다음은 600명. 아파트 600명이면 많이 사는 거 아니죠? 그죠? 4인 가족 한 15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600명 가구에, 최대 예상급, 최대는 뭐야? 4배 됐을 때, 최대. 자, 1일 평균은 200L. 1일. 한 사람이 쓰는 게 200L고, 24시간, 제가 10시간을 평균으로 잡은 거죠.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아서 4배 쓴다. 그 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죠. 뭐. 1일 급수량이, 1일 급수량이 200L고, 그 다음에 1일 평균 급수량은 뭐예요? 전체 사용량이잖아요. 그죠? 200L 곱하기 600명 하면 12,000L죠. 그 다음에, 평균 시간을 나누면, 평균 시간 10시간을 나누면 얼마예요? 평균. 12,000. 시간이죠, 시간. 근데 저게 밀이에요. 리터예요, 리터. 리터 민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최대가 얼마예요? 4시간이잖아요. 4배를 쓴다는 거예요. 뭐 평균에 4배. 48,000. 시간당이죠? 근데 여기서 요구가 뭐예요? 민이잖아요. 민은 시간을 하면 얼마예요? 36,000이죠? 분으로 하면 60.
그죠? 그래서 뭐야, 우리 시간으로 해놨더니 요구 요건이 리터민이에요. 리터민, 그러니까 얼마요? 60. 60이죠. 초가 36,000이죠. 60민 했더니 800리터민이나. 그다음 분당 800리터 전다. 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결국은 여기서 전환하는 거죠. 그죠? 여기 과정 한번 쭉 이해 한번 하시고 기억 한번 하세요. 일일 급수량 200리터고 600명 있으니까 12,000리터인데 시간 평균은 우리 10시간 쓰죠. 10시간 했더니 12,000, 시간당 12,000리터가 6시간이 형성됐죠. 그리고 최대 급수량은 시간당 4시간, 예상 급수 4시간 하니까 4배 쓰니까 48,000이고 48,000에서 시간당 48,000인데 주어진 조건에서 민으로 주어졌죠. 이게 60을 나누니까 800리터 나오는 거죠. 자, 펌프. 이거는 뭘 위하게, 마지막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한 거예요. 축동력 구하기 위해서. 자, 펌프 구경. 시간당 10톤이죠. 10톤을 양수하는 펌프. 단 유속은 2m/s다 했을 때 구경은 얼마냐.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 수량. 이따 왜냐면 축동력 할 때 제가 보여주려고 이거 물 이제 끌고 온 거예요. 10톤에, 1시간에 10톤인데 이 정도 유속이면 얼마 구경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연속부위에 붙여서 QWAV. Q는 AV. 그죠? V는 속도는 면적분의 유량 하면 루트 1.3 나오죠. 1.13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42mm가 나오는 거죠. 이거까지 나올 길 없어요. 이거 제가 이걸 보여주게 끌고 놓은 거예요. 42mm면 어떤 거 써요? 큰 거 써야죠. 이제 40mm 쓸 수 없잖아요. 50mm 써야 되죠. 그래서 50mm의 유속을 2m 하면 시간당 10톤의 물을 양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거꾸로 계산하면 유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펌프 구경이 50mm고 유속이 2m면 시간당 10톤. 10톤. 시간당 10톤이면은 가로 세면서 10톤. 기억나시죠? 되게 10톤 정도 작은 거죠. 작은 거. 그죠? 10톤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유속 나오고 내경이 아까 나왔죠. 유량 거꾸로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지금. 아까는 뭐예요? 광경이 안 나왔잖아요. 유량이 유속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유량 구하라잖아요. 근데 뭐래요? 초당, 초. 초로 구하라. 아까는 시간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시간당이었고. 여기서는 초로 구하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똑같아요. QAV에서 식이 역해서 나온 거죠. 요거에서 0.015. 그랬더니, 0. 얼마 나오나요? 0.015. 0.0157이니까 0.016. 여긴 초당이에요, 초당. 아까 시간이었죠. 여기다 얼마 곱해? 3600 곱하면 얼마 나와요? 톤이 나오겠죠? 한번 3600 곱하기 0.01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아까 시간으로 나와서 0.01 곱하기 3600. 얼마 나와요? 시간. 0.01에 3600. 57톤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10톤 나왔잖아요. 그죠? 57톤 나오는 거죠. 자, 이거죠. 고가 양수. 이제 전량정하고, 전량정. 실량정이 뭐예요? 흡입, 토출. 전량정은? 맞춰서 포함한 거죠. 그거 개념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축동력이 나오니까. 여기서 뭐예요? 전량정 구하라죠? 펌프 정량정은 뭐예요? 흡입, 토출. 그죠? 높이가 50, 펌프 10. 요거는 일부러 제가 넣었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보라고 넣었어요, 제가. 1mm 아쿠아는 1000mm이고, 1000은 0.1고 10kPa. 전량정 구하래요. 보이죠, 답이? 그죠? 보여요? 맞춰서 15%. 뭐에 15%예요? 흡입량정이 하고, 토출량정이 뭐예요? 실량정이죠. 실량정에다 맞춰서 넣으면 전량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더하기 얘는 얼마야? 53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량정이에요? 보세요, 다시. 자, 실량정이 흡입 토출이죠. 맞춰서 전량정이니까 50 더하기 30 하면 나오죠. 거기다가 얘의 15%가 뭐예요? 실량정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60.92가 나오는데
다시요. 보세요. 고압 펌프 50m, 흡입이 3m. 그죠? 토출이 50이고 흡입이 3이잖아요. 그죠? 그럼 53이죠. 그런데 마찰순이 실량정이 53이잖아요. 53에 0, 15%가 얼마예요? 나오죠? 그때 하더니 60.92가 나온 거예요. 근데 메달을 나왔더니, 메달을 했더니 얼마래요? 얘가. 뭘 구한 거예요? 그냥 메달 그대로 나왔네. 메달 나왔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킬로파스칼로 물어보면 얼마예요? 킬로파스칼로 물어보면. 10불 곱하면 되죠? 그죠? 10을 여기서. 그죠? 10을 곱하면 600.92가 킬로파스칼 되는 거죠. 메가로 하면 곱한 0.01을 하면 나오 6 메가파스칼 나오겠죠. 호흡을. 네네. 여기 다 나왔네. 네, 여기 나왔네요. 답이 없나요? 아니. 전형. 아, 제가 수정한 거라. 아, 이게 말. 이게 제가 수정했는데 얘를 안 지웠네, 내가. 수정한 문제인데 얘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그래서 아예 제가 착 예. 이게 수정을 안 했어요, 제가. 아유. 메가파스칼은 100으로 나와요. 예, 여기 그렇죠. 0.692가 0.6092가 되는 거죠. 0.69 메가파스칼, 6.92가 아니고. 네? 네. 흡입량,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15. 네, 그래야 되겠네요. 맞아요. 아,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선생님 말씀 안 나요. 맞아요. 흡입량, 예, 마찰 손실을 그렇게 가야 되네요. 예. 흡입 펌프 위에서, 그죠? 토출 양정에서 가야 되네요. 네. 아, 그건 또 따로죠. 마찰에서 H는 따로죠. 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다른 데 보면 H로 나오잖아요. H.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건 다시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펌프 효력 요거 보자고 제가 여태까지 가져온 거예요. 유량 아까 보셨죠? 그죠? 시간당 얼마. 그 다음 전량정. 실량정하고 전량정. 그 다음 펌프 효율 70. 소요동이 킬로와트일 때 얼마인가.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인가. 그 다음에 물의 압력은 1mA는 0.01 메가파스칼, 10 킬로파스칼. 요거를 이제 축동력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 이제 질문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축동력일 때, 축마력일 때, 이렇게 식이 이래 되죠. 축동력이면은 W, 물의 단위 중량이죠. 1000이죠. 그 다음에 양수량은 분명히 민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민. 분당이라고, 분당. 아까 시간, 초 다 해봤잖아요. 민이는. Q. 그 다음에 H는 전량정. 아까 전량, 실량정 해봤죠? 이게 전량정 안 나오고 실량정 구분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했고, 그 다음 620의 효율 넣으면 답이 나오죠. 여기서 답이 나오죠. 아, 이게 밀렸다. 다시 정리하면 밀렸는데. 4.2kW 나오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분당톤이에요, 분당톤. 요거 수치를 환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량정이에요, 분명히. 전량정인데 여기에 흡입 토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더해야 된다고요. 예, 네, 그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가져온 거예요. 여기 최종 보려고. 그래서 효율은 0.7 더 하면 되고, 그래서 양수량은 분명히 톤당 분이에요. 톤당 분, 여기서 축동력 나오면. 그 다음에 마력이 나오면 400이 요걸 적용하면 되고, 킬로와트는 바로 요걸로 6120을 하면 되고, 요거, 전량정하고 유량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두 개를 가져왔던 거니까 이걸 보시고, 요게 이제 다시 한번 흡이 토출로 나오면 여러분들 그걸 합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그 다음에 0.1이냐, 킬로파스칼이냐. 이게 뭐, 메가로 나오면 환산 전환시킬 수 있죠? 압이 얼마면? 예, 그것까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유량, 여긴 초죠? 초? 10리터의 세클에 뭐예요? 톤의 분이죠, 우리는. 그죠?
톤의 분인데 저기는 뭐예요? 세크리터잖아요. 전환시켜야죠. 그 다음에 손실량자하고 실량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량자 해야 되고 펌프 80kW 하면 1000kW 0.6 30 하면 3.7kW 나오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세요. 실량정 측정률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간단하죠. 85제곱미터 60제곱미터에 3kg죠 우리 전기. 60제곱미터에 3kg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10제곱미터 0.5를 추가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저번에 관리소 얘기 0.5가 맞죠 선생님? 예.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0.05로 설명해가지고 0.5가 맞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 곱하기 0.5.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린오리 시설 어린오리터 100, 150, 300 거 있죠? 거기 0.2, 0.3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하세요. 여기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뭐예요? 수용률. 수용률. 이건 식만 알면 다 집어넣는 거죠. 수용률. 부하. 그죠? 수용률은 부하 설비용의 최대 수용률. 그죠? 자. X 수용률이 얼마래요? 여기서 80kg까지 80%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대 수용량하고 부하 전력은 이렇게 되고. 부하 전력이 80kW, 100kW, 120kW고 수용률이 80이면 240kW가 최대 수요 전력이다. 이거는 식만 알면 이게 기출 문제 나왔어요. 요 정도 나와요. 문제 풀이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부등률이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어, 이게.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전기 기사도 아니고 문제로 보려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저번에 제가 문제로 본다 그랬죠? 부등률이 안 나왔어요. 부등률 이것도 보면 굉장히 쉽죠. 요것만 알면.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느 지역의 공장에 파트별로 시간별로 12시간, 8시간, 6시간을 이렇게 쓴대요. 어떤 공장? A 공장에 80kW, 100kW, 500kW. 최대 수요 여기 100으로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는 50, 50, 70, 75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대요. 여기에 이 발전시설에, 수전시설에 이제 부등률을 거하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이해하면, 부하계 최대 수용률이 뭐예요? 부하계 최대 수용률이, 여기서 최대 수용률이 150. 그 다음에 각 부하의 최대 수용이 얼마예요? 여기 100, 70, 170, 이게 1.14. 그 부동률은 항상 1보다 크다. 요런.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 거지. 그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이제 가져온 거죠. 김상훈 교수님하고 이제 고민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아, 저는 또 숫자 바꾸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죠? 요거는 요것만 알면 문제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동률이 안 나왔어요. 시험에. 요번에. 마지막 이제 문제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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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 되죠. 일단은 우리 식에 의하면 이렇게 가야 된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파트 난방비. 이거는 우리 난방비는 그 우리 관리비 부과에 나와요. 뭐라고 이렇게 나오죠. 난방비라 하면 나와요. 관리 부과. 난방비 및 급탕후에 소요된 총 원가에다가 급탕비를 빼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시계. 그렇게 계산을 부과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게 나온 시계예요. 우리 관리 부과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난방비를 하면 난방비 및 급탕비 총 원가에다가 급탕비 빼라고 우리 시계 나와서 부과하라고 돼 있어요. 그 요 시계에 의해서 이제 푸는 거죠. 중앙집중식이죠. 중앙집중식. 그 가구별 난방비 얼마인가? 통으로 한 거예요, 통으로. 아까는 제곱미터당 얼마 세대로 했었잖아요. 장기선 중단. 이거는 통으로 한 거예요, 통으로. 얼마인가. 그래, 계량기를 설치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계량기를 했으면 유량대로 이제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와서 사용한 만큼 곱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계량기 설치 안 했죠. 그럼 어때요? 총 가구수 500이래요. 공급비도 5만이고,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죠, 다. 자, 유료 얼마야? 5천만 원이래요. 이건 그냥 설이죠, 설. 이거는. 문제를 한 유도하기 위한 하는 설. 우린 실제 예하고 예만 있으면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5천만 원 들어갔대. 난방비, 급탕비 총 소요 원가에서. 뭘 빼면 돼? 급탕비 빼면 되잖아요. 그렇게 식이 돼 있어요. 급탕비 빼더니 만 원이야. 천만 원이야.
그 4천만 나왔더니 세 들어갈라 했더니 세대가 몇 세? 500세대잖아요. 나눴더니 세대당 얼마? 8만 원씩 부과한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예. 근데 이걸 모르면 못 풀죠. 예, 못 풀어요. 근데 요 식이 우리 관리비 부과 면적에 부과 식에 있어요. 그래서 총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총 원가에다 급탕률 빼면 나온다. 이렇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문제 여기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동형모의고사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9월 7일이죠. 맞죠? 맞죠? 9월 7일 날 저녁 7시 10분에 7시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40 문제를 똑같이 25번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 치는 문제하고 똑같이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하고 50분 하고 무슨 카드죠? OMR 카드. 예, 막힌 거지. 여러분 마무리 딱 하시고 끝나시면 나오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풀면서 채점 여러분들 점수는 알려주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문제 두 번 풀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푸는 날 끝나고 내가 제가 문제를 두 개 또 드릴 거예요. 기출문이 아니라 동형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릴 거예요. 그거는 문제 해설책 같이 드릴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집중 가주시고 전체적인 거 문제 해석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